안녕하세요. 금요일날 장이 끝나고 시장 상황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매수해서 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하게 좀 반등을 해왔는데요. 어제 34포인트, 오늘 17포인트 올라갔나요? 코스닥은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개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많이 주가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우리는 트레이더 입장이 아니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장기 투자하는 쪽에 저는 주로 회원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제가 언제든지 강조하는 것이 업종 사이클이 간다. 그 종목에서 대장주가 나오고 주도주가 간다. 그래서 이미 무료 방송에서 추천해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나 한번 시장을 한번 볼까요? 또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종목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회원들이 좀 마음이 좀 푸근해졌을 거예요. 그동안이 너무 떨어졌는데요. 한번 볼까요? 종목들을. 오늘은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주고 보여드렸던 종목이 무림 PMP죠. 자,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매수를 무료 방송 추천주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50% 정도 수익 났죠. 팔지 말고 들고 가고 역시 시장이 폭락해도 주도주로 간다. 우리는 추가 매수를 여기서도 했고요. 물론 매수를 처음 매수한 건 여기서부터 갔는데요. 자, 여기도 또 추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료원들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한번 보시죠. 오늘은 종이 목재 종목들이 강력하게 살아나면서 얘만 간게 아니라 신대양 제지도 최근에 제가 추천해서 추가 매수를 여기서 했었죠. 오늘 3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제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종이 강한 종목이 사이클을 움직이면서 종목이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얘만 그랬나요? 아세아제지 전부 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삼보판지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 방법을 배우라고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도 알려줬는데 가고 있는 종목은 못 사고 시장만 조종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럼 얘만 이렇게 갔나요? 오늘 한창재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신풍재지 얘들이 왜 이렇게 나갈까요? 강하게 자 전부 다 나갔죠. 그 다음에 영풍재지까지 제지 업종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바로 업종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좋은 종목을 주도주가 할때 무림처럼 이렇게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길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의원이 덱스터에 대해서 요즘 신과 함께 투로 영화로 잘 나간다고 그래서 덱스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고 있으면 잘 들고 가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안 샀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산 것이 뭐냐면 키오스크 벌써 예전부터 얘기를 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인데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 임금 인상하고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해서 우리가 꾸준히 산 것이 자 이게 한국전자금융은 벌써 옛날부터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간 종목입니다. 잠시 조정을 충분히 조정하고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것은 핀테크에다가 거기다가 결제 그 다음에 한국 전자인증 제도를 없애버리면서 한국 전자인증이 아니라 뭐죠? 공인인증 제도를 없애면서 역시 블록체인으로 역시 간다. 그래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이거이면서 자 결제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그 임금 인상에서 가는 종목이 뭐냐면 바로 그 키오스크는 자동 주문기에 대한 이런 것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또 공장 자동화를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샀던 것이 포스코 ICT.
음악 공개라도 될까요? 그 다음에 예, 톱텍.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시나요? 톱텍. 그 다음에 SM 코어까지. 이 공장 자동화 관련 종목들인데 주로 SM 코어. 자, 물론 이제 로봇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내가 사서 꾸준히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늘려가느냐, 극대화하느냐,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들고 가지도 못하고요. 잠시 급등한 거 잘라 먹다가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6,200원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1,650%가 나왔는데 아직도 매도 사인 없이 들고 있습니다. 1000%가 넘은, 추가 매수에서 1000%가 넘은 사람도 있고요. 그대로 처음부터 사서 들고 와서 1650% 들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1000%가 넘고 추가 매수 600%, 400% 이런 넘는 데를 다 그대로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혼자 가능하냐? 다 우리가 이런 데서 칼등 강도 나왔다고 대량 거래했다고 다 잘라서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래서 제가 무림 PMP를 강력하게 주도주로 간다고 우겨가지고 우리 유련들을 계속해서 사줬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안 나요? 수익이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가 오늘 좀 조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누가 갔냐 하면 역시 대체적으로 종이목재가 연속 3일째 강한 반등을 주면서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제약바이오가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이 3,000당지 약을 팔고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방송에 다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제 방에 다시 재방송 재가입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오신 분인데요. 이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잘랐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전문가님 후회됩니까? 그랬더니 후회됩니다. 더 들고 갔어야 되는데,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을 가는 종목들을 보면 다 나와지요.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나200% 났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해보시죠. 좋은 종목인데. 수익도 깔고 있는데 뭐,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전문가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만큼 올라갔을 때 매수했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60일 돌파하고. 좋은 일이 또 벌어졌겠죠. 지금 200%뿐이 안 나왔는데 아직도 예, 소프트웨어가 갈 길이 멀죠. 이것이 이제 업종 사이클에 가는 방법으로 매수해서 꾸준히. 그러면 자 시장이 폭락했을 때다 망쳤나? 그렇진 않잖아요. 저기 유천화학이 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통을 좀 겪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샀는데요. 그죠? 떨어뜨려가지고 아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추세 돌았으면 삽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방법. 최근에 이제 그또 하나 업황 사이클이 가면서 5G에 대한 수혜주로다가 우리가 SK, KT, 그 다음에 LG U+ 중에서 제가 LG U+를 추천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요. 두번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자 사라. 전문가님 벌써 40% 났어요. 예, 지금 45% 50% 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떨어졌다고 그래서 종목들을 다 버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종목에서 어느 업종에 나가는지 그 업황 사이클을 이해하면 결국 좋은 수익을 끌고 갈수 있는 일을 벌인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도 또, SM코어하고 똑같이 우리가 산 것이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죠. 역시 매수했더니 좋은 일을 벌리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가져가는 방법, 매수하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다 팔고, 자, 시장이 조정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롤러코스터라면 시장이 조정했으니까 다 팔고 다시 살수 있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산 가격이 예, 트라우마에 걸려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못 사요. 두려워서요. 에이, 설마 가겠어? 아직 안갈 거야. 기다려 보지 뭐. 시장이 너무 나쁜데, 경기가 나쁜데 이런 생각 때문에 주식을 못 사게 되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주식이 들고 있다면
갈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야 큰 수익을 얻게 되고,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면 가져가야 되고요. 정말 그것이 실적이 부진하고 추세가 이탈했을 때, 그때 아니고 나면 그것을 강력하게 보유하는 것이 맞다. 실적이 부진하지만 않다면 여러분은 잘 들고 가서 수익을 키우는 것이 진짜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코스닥이 올라오고요. 오늘은 지금 투자 집계를 봤더니 외인들이 그동안에 외인들이 좀뭐 환율 때문에 팔고 미국 금리 올린다 어쩐다 그러면서 또 무역 전쟁을 재점화됐다고 그래서 자꾸 불안해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또 강하게 올라가니까요. 그걸 잘 이겨내고 갔을 때 여러분은 시간 여행을 통해서 수익을 늘리고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자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신다면 좋은 종목을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갔을 때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저는 그렇게 장기로 보유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트레이더로 가시는 게또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트레이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좋은 종목, 예,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결국 여러분이 은행에 이자의 수십 프로씩 벌어주는 귀한 투자 자산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노후 보장을 해서 편안히 경제적 자유를 가져가려면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전문가님 너무 무서워요. 왜요? 아니 쉬지도 않고 갑니다. 이게 종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여기서부터 사주고 계속 들고 가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뭐 폭락하고 아우성 치고 난리 쳐도 여러분이 이렇게 스물스물스물스물 가는 게큰 수익을 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은 뭐라 그러죠? 주식은 밥 먹듯이 사라고 그랬지. 마구마구 팔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주식을 살 건지는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업종 사이클에 가는 종목을 같이 갔더니 무림처럼 다 같이 다 함께 차차차로 가더라. 역시 시장이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신고가 내면 그죠? 잘 보시면 신고가 내고 누르고 신고가 내고 누르고 신고가 내고 누르면서 갑니다. 이게 뭐죠? 밀물 썰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제가 이미 중국의 폐유지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볼 것이고, 그래서 업황사이클이 갈 거고, 역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기업은 실적과 함께 주가는 주도주로 간다. 따라서 강력 보유해라. 이렇게 했던 종목이고, 무료 방송에도 추천했는데, 실제로 들고 있는 사람이 소수고, 나머지는 다 팔았다는 거죠. 아유, 가만히 있었으면 벌써 50%가 넘었는데, 참, 아깝죠. 오늘도 급등 상한가에 여러분은 목숨을 거나요? 아니면 좋은 주식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실 건가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예, 데이트레이드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좋은 주식을 가서 부자 되는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했던 종목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튜브에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여러분을 갔을 때 분명히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뮬레이션 자료인지 백테스트를 여러분이 해보면 큰 투자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엑스원에 오시면, 예, 템플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